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아마존에서 있었던 굉장히 위험했던, 하지만 영상으로 담지 못했던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좀 나가리를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우선 아마존 시리즈 7편을 정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 외로 진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영상 올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고, 다시는 못할 값진 경험 여러분들 덕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아마존에 갈 때까지 왕복으로 대충 한 80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 아마존 들어갈 때 페루에서 비행기를 한번 놓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 같은 걸 한번 좀 당한 적이 있거든요. 자, 페루 공항에 보시면은 요 공항 뒤편에 이제 유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는 이제 공항 밖이고, 저는 공항 안에서 이제 12시간 이상 대기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톡톡톡 치는 거예요, 유리로.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아, 이거 괜히 쳐다보면 좀 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쾅쾅쾅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저도 안 쳐다볼 항마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쳐다봤는데 웬 저 같은 애 두 명이 이랄 하고 있더라. 야, 보고 있냐, 걔 리발 페루를. 페루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혼자 있으니까, 그때 왜냐면 장주랑 브루님 둘이 따로 비행기 타고, 저 혼자 타고 갔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괜히 얼굴이 막 빨개졌는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공항 밖에 못 나가가지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졌습니다, 리바. 자, 그렇게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페루 수도에서 페루 이키토스라는 곳으로 이제 저 혼자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공항은 정말 작아요. 그냥 진짜 우리나라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작은 공항이었어요. 거기 딱 내리자마자 거짓말 아니라 택시랑 툭툭이 기사가 과장 없이 한 50명 정도가 저한테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물어보라 해가지고 딜을 계속했죠. 그래도 싸게 가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러머니가 흥정을 잘하시고 저도 흥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얘네가 한 2만 원을 부르면은 저는 그냥 5천 원 정도 이렇게 콱콱콱 깎으니까 정말 싸게 갈 수 있더라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가끔씩 DM이 와요. 아마존에 가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때 택시 기사들한테 부를 때 그냥 확 불러버리세요. 2만원 불렀다고 15,000원 이렇게 깎지 마시고 2만원 부르면 5,000원 3,000원 그냥 해버리세요. 어차피 현지들은 2,000원에 갑니다, 리발. 자, 그렇게 해서 페루 이키토스에서 이제 장주랑 브리님이랑 같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날은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날 아마존에 들어가기로 해서, 그럼 밤에 조금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좀 먹자 해가지고 이키토스 시내에 가면은 조그만한 소공원 같은 거 하나 있고, 아마존강 뷰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맛집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홍대 처럼 버스킹도 막 하고 해요. 그래서 막 버스킹 구경하고 아마존강 인근 가가지고 막 생물들 막 보고 있는데 어디서 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닷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바닷가 놀러 오시면 폭죽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펑펑 터진 소리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탕 소리 난 곳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아마존강 아래쪽에 있었고 저희 위쪽이 이제 버스킹하는 광장이었거든요. 거기 계단에서 사람들이 이러고 내려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총격전이 일어난 거야. 이 진짜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뭐야, 총인가 하고 브루님이랑 장주를 봤는데 이미 저기서 이러고 둘이 뛰어가고 있어요. 리발렉 락에 미안해, 장주야 미안해. 갑자기 감정이 올라왔네. 그럼 저도 그거 보고 그 순간 바로 고기 숙이고 막 뛰어왔죠. 근데 어떤 점원이 빨리 여기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거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마약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마피아를 총으로 쏘면서 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옛날에 써드한테 보면 파마스라는 그 총이 있거든요. 권총도 장총도 아닌 것이 약간 그냥 이렇게 들고 막 쫓아가면서 쏘는 총인데, 그거를 들고 마피아들은 전속력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 첫날에 이랬으니까 사실 멘탈이 조금 나갔었어요. 아, 아마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저희 그날 밥도 안 먹고 바로 그냥 툭툭이 타고 집으로 왔어요. 결국 개쫄보 한국인 3명이 페루 이키토스 갔다가 총격전 보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들어가서 쫄쫄 굶은 그런 꼴이 된 거죠. 근데 그 셋 중에 브루님이 제일 쫄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마존 들어가서 이제 처음 하이킹을 하는데, 첫 영상 보시면은 제가 하늘소 번데기를 이제 먹은 영상이 있어요. 하늘소 번데기를 처음에 이렇게 먹었는데 그럼 괜찮았어요. 맛도 맛있었고 괜찮았고. 그래, 그리고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뭔가 좀 걸린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소 애벌레나 번데기 겉에 껍데기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게 목에 붙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브루님이 곤충 쪽으로 많이 아시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황님 그거 혹시 목이 붙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목이 점점 이게 막혀오더라고요. 경운기 지나가고 할게요. 시골이어가지고요. 자, 어쨌든 그때부터 실물삼키는데 목이 진짜 이렇게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첫날 하이킹한대요. 근데 사실 촬영을 계속했죠. 왜냐면은 이 목이 붙고 이런 위험하다라는 거를 촬영하면서 인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다행히 심하지 않아가지고 한 6시간 뒤쯤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거기서는 벌레 같은 거 함부로 이제 쭈워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3-4일차 하이킹 영상 보시면은 이런 거 막 쭈워드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 경험하면서 배운 거라서 그래도 뭐 후회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영상에 나왔던 건데, 아머드 밀리패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마존에서 밀리패드라고 우리나라에 그냥 돌돌 치면은 막 이렇게 똘똘똘 말려있는 노래기 있죠. 지네 말고 노래기. 걔네들은 거의 초식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죽어있는 동물 사체 같은 거를 먹거나 착한 애들이에요. 물지도 않고. 그 녀석을 한번 딱 잡았는데 그 녀석한테 굉장히 화학약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손해보니까
진짜 손에 아무 느낌 없고 아프진 않았는데 수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첫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곤충들은 앵간하면은 뭐 폭탄벌레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독이 있는 거미 이런 거 빼거나 앵간한 벌레 그냥 잡아도 괜찮거든요. 벌도 빼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잡으면 안 되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이때까지 본 10마리 중에 5마리는 생각 없이 잡으면 안 되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하이킹을 할 때 헤드랜턴을 쓰고 하잖아요. 헤드랜턴 쓰면은 벌레들이 빛에 모여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빛에만 몰려드는 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벌한테 여기 쏘였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사실 자국이 남아있어요. 지금 갔다 온 지 두 달 지났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좀 보이시죠? 더러운 거 이거 쥐젖 아니에요 여러분. 리치 아니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흉터는 요 상태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 계속 갈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헤드랜턴을 쫓아와서 벌이 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쏘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갈 잡아서 먹으려거나 아마존 말벌한테 쏘였다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물어보니까 아마존에서는 말벌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독이 세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처럼 말벌이었는데 이 상반신 쪽에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은 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데 신경독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걔네는 그 정도로 센 벌 아니냐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꿀벌보다 조금 센 정도? 왜냐면 따갑긴 굉장히 따가웠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위험했어요. 자, 그리고 아마존 마지막 화를 보시면요 저희가 낚시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이틀 차입니까 3일 차부터 가기 전까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낚시로 뭐 하나 잡아가지고 맨날 던졌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말고 제가 낚시를 너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오후 6시쯤에도 해가 질 때 피딩 타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 피딩 타임에 가가지고 그때도 계속 던졌는데 사실 이 아마존에서는 그 캡틴 있죠, 캡틴이랑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왜냐면은 다쳤을 때 캡틴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데 캡틴이 그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만 캡틴한테 양해를 구하고 혼자 아마존 강에 나가서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이 아마존 강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자이언트 수달 있잖아요. 일반 수달이 아니라 막 악어도 씹어먹는 자이언트 수달이라고 다큐멘터리 에서 보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자이언트 수달도 살고 있고 심지어 악어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어두워지면 재규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 질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던지고 있는데 한번 프라이항을 해 엄청 세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 뭔가 팍 꽂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 루어대가 두 개를 딱 이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던지면서 루어대 하나가 빠지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미끼로 걸려있던 민호가 뒤에서 여기 미늘까지 해가지고 허벅지에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앞에만 살짝 박히면 괜찮은데 미늘까지 박혀버리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사실 헬프 칠 사람도 없었고 거기 아마존 강이랑 우리 숙소랑 걸어서 15분 정도는 걸어갔어야 됐어요. 박힌 상태로 걸어가는 것보다 그냥 살짝 빼봐야겠다 해가지고 혼자 그냥 허벅지에 살 뚫리면서 그냥 에하니 엄마 은혜 보고 지마 라고 하고 뺐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병원 가서 연고 바르니까 낫더라고요. 살성 개 리저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마존에서 다시 페루 이키토스라는 곳에 가서 이틀 정도 묵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키토스 숙소로 와서 양말을 이제 벗었는데 뭔가 이게 점점점점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존에서 모기에 너무 많이 물린 상태여가지고 모긴갑다 하고 그냥 다시 양말을 신고 또 시내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막 밥 먹고 들어왔는데 이 점점점점이 정말 미친 듯이 징그럽게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사실 찍었었는데 안 썼어요. 왜냐면 너무 징그러워서 노딱 받을까봐 아마존 가서 녹다 받았는데 수익 창출 못하면 걔 록 같잖아요. 자, 지금은 굉장히 완화됐는데 그때 현 상태는 자, 여기 옆에 사진 하나 첨부해드릴게요.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잠깐 첨부할게요. 하나 둘 셋 얍 힝. 자, 이런 상태였고 지금 대충 한 두 달 정도 지난 발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점점점점 보이시죠? 지금 그래도 빨간색은 많이 줄어들고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흉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흉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이게 보통 남미나 동남아 가면은 자주 물리는 배드버그라고 하는 녀석인 줄 알았어요. 이제 빈대라고도 하죠. 또 시설이 안 좋은 그런 숙소에서 주무시면은 이 침대 안에 빈대, 배드버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네는 뭐냐면 보통은 몸통을 많이 문대요. 근데 얘네한테 물렸을 때 진짜 심하면은 고열도 막 나고 하루 이틀 알아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드기는 사실 물진 않아요 사람을. 하지만 진드기 알레르기가 뭐냐면 진드기가 침대 시트에 배설물 같은 거 쌀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이 저희 몸에 많이 묻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진드기 알레르기지 실제로 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빈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에 있는 흔적이. 근데 빈대는 찾아보니까 몸통을 문다 그러고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벼룩이더라고요. 벼룩 같은 녀석들은 이게 물린 자국이 띵띵 띵띵 요렇게 나요. 한번 가서 물고 삼보 걸어서 바로 또 쳐빨아요 리바르기들. 그리고 간지러움이 있잖아요. 모기 정도면 뭐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인터넷에 찾아봐도 모기에 몇 배는 된다라고 써있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다. 이거 진짜 안 긁으면은 개 미칠 것 같은 진짜 저는 황닭도 봤어요 진짜. 이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참다가 눈 살짝 떴는데 공룡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간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놀러 가셨을 때 청결 깨끗한 숙소에서 묵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영상을 제가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걸 찍었냐면요, 혹시라도 남미여행이나 뭐 아마존 쪽으로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한 분 정도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마존 영상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진짜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올리면서 댓글 하나하나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고,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값진 경험했다 라고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서 좀 찍다가 이제 다음 해외 일정 슬슬 짜고 있는데, 뭐 어디로 갈진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아, 잠깐 엔딩 크레딧 잠깐 여러분, 아프리카는 안 가요 여러분. 그 방금 장난 방금 개 구라친 거 저 그 벌군 거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가도 찍을 거 없어요. 사자, 물소, 지브라 이런 것도 그냥 동물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저 뒤져요 진짜 사자한테.